네, 오늘 젊은이 주일 예배 또 사부 예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또 앞뒤로도 좀 인사 이렇게 사방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그 젊은이 예배 캠페인이 이제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차별 미션이 뭐였냐면 예배 10분 전 일찍 오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아니 그 오늘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좀 와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좀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좀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온 마음과 내 온 뜻과 내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한 상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함 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고백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이 예배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 내려놓고 손하신
주님만이 당신의 삶의 이유십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건면해 주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당신의 삶의 이유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구원의
이 시간 이 예배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흠양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헤브너스 공연과 또 말씀 전하시는 김창서 목사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